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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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재학 중인 윤승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6박 7일 동안 250km를 달리면서 뭐 사막에서 정말 뒹굴고 나뒹굴고 정말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 없어서 거기서 보고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사막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뭐 사막의 밤에 보이는 은하수나 뭐 사막 여우나 아니면 정말 높은 모래 언덕 그리고 뜨거운 태양, 선인장, 오아시스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려지는데요. 정말 그런 환상을 가지고 간 곳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대회를 알게 된 거는 군대를 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3년 가까이 됐는데 정말 갓 대학생이 돼서 정말 20대 뜨거운 청년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딱 봤던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무릎을 딱 치고 아 정말 250km를 6박 7일 동안 달릴 수 있는 이 정도라면 앞으로 뭘 해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바로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천천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게 체력적인 부분이었어요. 뭐 어떻게 정말 사막에서 그 뜨거운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250km를 달리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는 뭐 5km부터 달렸죠. 정말 아직까지도 이제 사라를 갔다 와서 하프코스를 완주했는데 이전까지는 마라톤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발도 되게 심한 평발이어서 뭐 신발을 맞추거나 병원에 가면 연구 대상일 정도라고 이제 샘플을 뭐 사진도 찍고 직접 이렇게 스티로폼에 이렇게 대서 그런 연구 자료로 남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이겨내보고 싶었어요. 이번 이걸 기회로. 그래서 일부러 군대도 해병대에 지원을 했었고 계속 전역을 하고 꾸준히 노력을 했었죠. 이제 여기 보시면 뭐 가방을 메고 있는데 7일 동안 달리다 보니까 자기가 먹을 음식이나 뭐 물이나 아니면 입을 옷이나 침낭을 다 들고 뛰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하루에 평균 한 40km를 달리고 롱데이라는 기간에는 하루 한 30시간 동안 한 86km, 85km를 달려야 하는데 아 그때 정말 웬만한 음식을 먹어서는 그 칼로리 소모되는 칼로리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막 계산기를 들고 마트를 돌아다녔어요. 어떤 음식이 그램당 칼로리가 제일 높은가. 보통 이제 뭐 살 뺀다고 칼로리 적은 걸 찾는데 저는 미친 듯이 칼로리 높은 것만 찾았죠. 그래서 약과 뭐 영양갱, 육포, 초코바 그런 것들을 막 챙기고 또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는 견과류들이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아서 견과류점 앞에 가서 계산기를 들고 이제 그램당을 세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점원이 약간 지점장쯤으로 보이는 분을 불렀어요. 이상하게 어디 되게 자료를 조사하고 계속 높은 칼로리를 계산하는 거 보니까 어디서 파견되신 분인가. 그래서 그분이 혹시 식약청에서 나오신 분 아니냐고 그런 적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 이런 도전을 약간 20대의 분출구라고 생각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앞으로 미래가 막막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열정은 넘치고 가슴은 뜨거웠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아, 정말 이런 것도 있다. 정말 저 같은 글만 쓰는 글쟁이도 꾸준히 노력해서 도전하면 안될 것이 없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아, 여기 보시면 이런 게 10km마다 체크포인트란 게 있어요. 천막에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게 정말 저는 오아시스였거든요. 나중에는 한 4일째쯤 되니까 이게 막 눈앞에 어린거려요. 오아시스도 물론 정말 그리웠지만 사실 마실 수 없는 거였고 생각보다 그런 만화에서처럼 오아시스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눈앞에 어린거였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보면 약간 희망 고문을 당하는 느낌? 다음 사진을 보면 좀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기 막 힘들게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요 언덕을 다 힘들게 올라왔는데 방금 보신 요게 한 요쯤 있어요. 희미하게 보여요. 아, 이제 제일 처음에 첫날 처음 10km를 왔을 때 뭔가 이제 보이길래 아 저게 말로만 듣던 체크포인트구나. 힘을 내서 또한 30km, 20km 정도 남았으니까 또 힘을 내서 막 뛰었어요. 여기서부터. 뛰어 가는데 이또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또이막 돌아가는데 한 1시간을 넘게 뛰었어요. 뛰다가 걷다가 저게 도대체 있긴 있는 건가? 내가 잘못 본건 아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왜 거울 자동차 백미러를 보면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서는 거의 사물이 생각보다 미친 듯이 멀리 있는 상상 밖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아, 그늘이 없다 보니까 그게 참 힘들었어요. 여기 이제 현지인은 적응을 해가지고 낙타 요 사이에 딱 들어가는데 정말 얄밉더라고요. 어느 정도 더위냐면 거의 뭐 머리카락이 녹아서 두피에 달라붙는 이제 먹을 거라고 나름대로 에너지 바나 초코바들을 많이 챙겨왔어요. 카라멜이나 껌도 챙겨가고. 근데 초코바나 뭐 초콜릿이나 카라멜은 다 녹아가지고 거의 액체가 됐고 가방에 넣어놓은 물도 뜨거워질 정도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대회가 끝난 다음에 와서 찍은 사진인데 이제 이렇게 타이즈 같은 걸 입어요. 약간 오래 달리고 오래 걷다 보니까 약간 불편해서 이렇게 딱 붙는 걸 입곤 하는데 그걸 입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누군가가 제몸 전체를 본떠서 인주로 다 박은 듯이 그 정도 더위에 화상에서 제일 낫긴 한데 화상이라고 조심하고 선크림을 계속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제가 생각했던 도전과 열정과 모든 뭔가 분출할 수 있는 이게 있어서 더 기뻤어요, 저는. 말할 수 있었거든요. 갔다 와서 내가 도전해서 이렇게 됐다. 한번 가보고 말해라. 이런 느낌은 이제 오히려 좋았던 기억이죠. 제가 또 생각을 이제 가면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아까 그런 황량한 벌판을 지나면 같이 참가했던 선수들도 한 10km가 지나면 워낙 페이스도 다르고 여기 환경도 다 낯선 환경이기도 이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마라톤 저희 42.195 하는 것처럼 다 붙어서 그룹이 생겨요. 근데 그것마저도 한 20km, 30km가 되면 선수들마다 1km씩은 넘게 기본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이번에 가서 그 일본인 부부를 봤어요. 40대인데 이제 여자 선수였는데 이제 부인을 계속 같이 연습을 하고 함께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다가 이런 걸 같이 도전해보자. 그래서 끝까지 함께 힘들 때 손을 잡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완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분들을 만났었는데 함께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완주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다. 등수는 당연히 더 중요한 게 아니었고 이렇게 함께 해서 사막에 와서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또 오만 생각이 다 들죠. 거기서는. 왜 반려동물이라고 저희 애완동물을 반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단어만큼 이중적이라고 생각 되는 단어가 없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반려자 하는 게 오히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뭐또 오만 생각이 다 들어서 이것도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보면 또 5일째였어요. 5일째는 한 80kg, 86kg를 이번에 갔는데 보시면 신발이 태양이 뜨거워서 수축이 돼요. 줄어들고 발은 오히려 거의 붓고 그리고 발목이 아프기 시작해서 무릎을 또 힘을 주고 걸으면 무릎까지 아프고 그래서 진통제도 먹고 했는데 거의 쓰러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주위는 정말 아무도 없고 사람 선수들도 워낙 간격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일어나 보니까 그게 꿈이었어요. 꿈에서도 계속 걷고 있더라고요. 5일째가 되니까 하루 종일 걷고 정말 누구와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크고 힘들었던 게 저는 뭐냐고 물으면 뭐 더위도 있고 뭐 식량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가도 내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저 앞에 선수들도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거의 나무 한 그루로 보이는 선수랑도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한 번은 길을 잘못 들어서 제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간 적이 있어요. 진짜 사막에서 길을 잃을 뻔도 했는데 다행히 저 뒤에서 먼저 저를 발견하고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정말 이 사막에서 발자국이란 이 어떤 무엇보다 그 누군가의 흔적이 이렇게 중요할 수 있구나. 요즘은 뭐 신상 개기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다 자신을 숨기려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생명의 발걸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테이프들은 이제 물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물집이 생기면 실이나 이렇게 바늘을 연결을 해서 물을 빼는데 서양 애들은 칼로 바로 도려내더라고요. 이제 여기 위에만 이게 첫 번째 한 20km 왔을 때 사진이었어요. 나중에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당연히 있었죠. 내가 여기 왔을까? 나는 누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가? 그런데 포기하려고 하면 꼭 하나씩 보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게만 보였던 여자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봤고, 두 번째로 포기하고 싶었을 때는 60대 할아버지도 참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즐기는 모습을 봤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는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처음에는 이제 멀쩡했는데 힘들어서 불편해서 끌면서까지 그리고 다른 선수는 스틱 하나에 의존해서까지 그렇게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멀쩡한 거였죠.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생각만 해도 가슴 뛰고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거기 가야 된다는 생각에 운동을 하고 뭐 컴퓨터 바탕 화면으로까지 해놨던 그런 열정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아니면 누구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하느냐가 문제지, 누구나 다할수 있었어요. 진짜 여자들도, 60대 할아버지 분도, 정말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정말 의지의 문제더라고요. 도전하고 안 하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 뭐 사업을, 아, 이거 정말 사업 괜찮은데,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이런 생각은 다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보다 더 아쉬웠던 거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몰랐던 사람들이. 다행히 근데 저는 뭘 하고 싶은지 바로 찾았고 자랑인가요? 잘 갔다 온것 같아요. 유리병에 한 유리병에는 파리를 넣고 한 유리병에는 벌을 넣어요. 불을 끄고 병 안에 벌과 파리를 넣고 여기서 불을 비추면 벌 같은 경우는 밝은 곳이 출구인 줄 알고 계속 여기만 맴돌아요. 밝은 곳이 출구인 줄 아는 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꿀벌이 당연히 여기가 출구겠지 하고 여기만 맴돈다는데 이제 똥파리나 파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부딪혀보고 박혀 있으니까 여기가 출구가 아니네. 부딪혀보고 결국 먼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 꿀벌 같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꿀벌이 너무
전부 다 꿀벌만 되려고 하고. 한 번은 도서관에 갔는데 한 반 정도가 뭐 토익 책을 보고 있었고, 그 중에 나머지 한 반 정도가 뭐 이제 학과 학점 이제 학과 전공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한 반 정도는 자격증이나 나중에 뭐 지원서, 입사 지원서를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 저는 이길 수 없었고, 제 나름대로 정말 20대 열정 끓는 피드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똥파리가 되기로 했었고. 너무 지루한가요? 너무 징그럽기도 하고. 그 혹시 주머니에 얼마 가지고 계세요 지금? 카드만 있는데. 혹시 얼마 가지고 계세요? 500원. 저는 아, 누가 얼마 가지고 있냐 그러면 한 120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시각장애인용 지팡이가 한 200만 원 정도 하고, 한 그 계단을 오르내리게 해주는 전동 휠체어가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는 모두 다 1200만 원이라는 기본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거 진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아니면 긴가민가 한다 하는 거는 정말 갈팡질팡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 70% 뭘 가장 후회하냐 물어보면 한 25%는 뭐 했던 것을 후회하고 한 70% 이상은 뭘 하지 않았던 걸 후회한다 하더라고요. 정말 20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뭐든지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지금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여주고 싶었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